이번 사도광산 추도식 참사라며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과 이에 보완에 동하는 한국 정부의 국역 외교가 계속된다면 정상적인 한일 관계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중요한 건 이곳이 아닌 저 멀리 아일랜드에 있는 그 사람이란 걸요. 그날 화재 경고음과 함께 찾아오죠. 만약에라는 말이 이렇게 극한의 상황을 상상하면 복잡한 답이 명료해집니다. 만약 지금 화재 경고음이 삥하고 울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가장 먼저 찾으실 건가요? 안녕하세요.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.